안녕하세요. 25살 항공정비과를 전공한 취업준비생 강동화라고 합니다. 제가 전공한 항공 분야는 취업이 어려울 것 같아 다른 진로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때 지인분이 전기 쪽을 추천해 주셔서 전기산업기사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필기는 2018년도 1회 시험에서 불합격하였고 2회차에 합격했습니다. 필기 시험 준비 기간은 3달 정도였고 하루 평균 6시간에서 8시간 공부했습니다. 실기는 한 번에 합격하였는데 2달 정도 준비하였고 기출 문제 위주로 하루 평균 6시간에서 8시간 공부했습니다. 처음에는 독학으로 준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공부를 시작해보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아 어려움을 겪고 고민 끝에 인강을 찾아보았습니다. 인강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았는데 많은 분들이 배우락을 추천해 주셔서 배우락으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전기기계가 가장 어려웠습니다. 생소한 과목인데다 암기할 것도 많고 헷갈리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한호 교수님이 중요한 부분은 자세하게 가르쳐 주셔서 이해하기 쉬웠습니다. 또 굉장히 열정 넘치게 강의하셔서 지루할 수 있을 수업도 집중하며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전력공학은 계산식이 많은 과목이라 어려울 수 있었는데, 윤성만 교수님이 천천히 계산식에 대입하여 가르쳐 주셔서 쉽게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또 교수님 설명만 들어도 암기가 돼서 재미있게 공부했습니다. 윤성만 교수님의 실기 단답 강의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실기는 공부할 분량이 많고 암기가 필수적인 과목입니다. 그래서 공부하기 전에 걱정을 많이 했는데, 교수님이 수업 중에 중요하다고 강조하신 부분들을 따로 정리해서 암기하니 어려움 없이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전자자기학이나 회로이론을 배워 공부하는 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다만 전기기기는 생소한 분야여서 어려웠는데 최환호 교수님 공부법 덕분에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전기기기 강의를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최환호 교수님이 중간중간 수업 중 배운 내용을 소리내 말하라고 하시는데 그렇게 말하면서 공부했던 것이 암기하는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격증을 준비하는 수험생분들 모두 하루빨리 취득하셨으면 좋겠고 교수님들이 중요하다는 부분을 암기하면서 공부하신다면 모두 합격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배우락 수험생분들 모두 화이팅!